Step one, wake up early, gonna rise with the sun. Step two, get some good, some food in you. 뜻하지 않은 태양의 노래. 2002년 7월 14일 일요일 소나기. 기분 전환도 할 겸 다시 단독 나들이를 감행하기로 했다. 마음속으로 늘 나는 한어를 못해 하는 생각 때문에 밖에 나서기가 두려웠지만 오늘만큼은 다부지게 생각을 고쳐먹었다. 내가 입을 열지 않는 한 그들은 나의 한어 실력을 모른다. 고마워. 백화점 이름. 애는 많은 사람들이 쇼핑하고 있었다. 오늘 나들이의 목적은 인터넷 접속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5층은 온통 뗀노 컴퓨터 코너였다. 이리저리 돌아보지만 도저히 자신이 없었다. 손님이 북적대는 코너를 지나 한가한 코너를 찾았다. 뗀노 컴퓨터, 왕바, PC방, 띠즈, 주소. 겨우 이 정도 단어를 가지고는 대화가 될 수 없었다. 한가하게 책을 뒤적이는 아가씨를 멀리서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용기를 내었다. 쇼제, 워, 야오, 저 조선말 할 줄 아세요? 아가씨는 나를 잠깐 올려다보더니 입을 열었다. 예, 암다. 그 아가씨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바쁜 옆가게 아저씨까지 동원해가며 인터넷 접속 방법을 배울 수 있었다. 백화점을 빠져나오며 속으로 수없이 자책했다. 그럼 그렇지. 내가 무슨 말을 하겠다고. 그래서야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집 앞에서 그냥 들어가려던 계획을 바꿔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보상을 해주고 싶은 마음에 왕바 PC방에 들렸다. 조선족 주인은 여느 때처럼 반갑게 맞아주었다. 매일을 여는 순간 음악 소리가 들리는데 눈이 메며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태양의 노래였다. 오 감미로워라 가난한 내 맘에 한없이 샘솟는 프란치스칸이라면 누구나 익숙한 선율 2억당에서 쉬이 들으리라고 생각지 못했던 태양의 노래가 나를 울리고 말았다. 어떠한 슬픔도 어떤 고통 중에도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고 이곳에 오면 독하게 다짐했건만 그 다짐을 무너뜨린 것은 큰 슬픔도 뼈를 깎는 고통도 아닌 아주 가녀린 노래 선율이었다. 단독 나들이로 졸였던 마음을 위로라도 해주려는 듯 노래는 그렇게 이어졌다. Step 1. Wake up early, gonna rise with the sun. Step 2. Get some good, some food in you. Step 3. Think real hard about what you wanna be. Step 4. Everybody just do your thing. Wake up. Today's gonna be a good day.